준비한 세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수칙입니다.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다. 간은요, 간은 네, 의학 격언이에요. 뭐냐면 100번의 공격보다 한 번의 수비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간에 좋다고 하는 뭐 좋은 거 뭐 수백 가지 뭐 먹고 뭐 하는 거보다 간에 나쁜 거 한 가지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이해가 되시죠? 간에 나쁜 결정적인 게 있다면 뭐죠? 녹즙 같은 거. 녹즙이요? 아, 녹즙 많이 좋아하시죠? 네. 그건 식품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자연식품이잖아요. 식품인데도 녹즙은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. 자, 녹즙이라는 게 보통 때 안 먹는 채소 과일을 이만큼을 갖다 쫙 녹축시키는 거잖아요. 이게 한꺼번에 고농도로 들어오면 아무리 식품이라도 간에 부담을 줘요. 네. 녹즙을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파래져야 되는데 안 파래지죠. 간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. 얘네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나 간염 또는 간 경변 인분들은 녹즙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식품이라도 고농도로 농축된 게 들어오면 간에 부담이 크다. 자, 두 번째 수칙은요. 두 번째 수칙은 너무 뻔하죠. 검진을 받으십시오. 네, 간을 살펴보는 검사는 뭐가 있죠? 의학 퀴즈 내볼까요? 정답 초음파. 야, 여기서 맞추시네요. 이건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동네 병원 다 가능하잖아요. 단 초음파는 전문가를 찾아가자. 네,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, 의사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. 이런 검사일수록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아주 중요해요. 아. 그래서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야 정확하게 찾는다. 꼼꼼하게 기관이요. 잘 보는 분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초음파를 적어도 1년에 한 번. 1년에 네, 여기 만일 간염이 있는 분은 6개월에 한 번 가야 돼요. 그래서 경변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항상 검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예. 자, 세 번째 수칙입니다. 이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보통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술. 술은 말이에요. 여러분들 하루에 마셔야 할 양이 정해져 있어요. 우리 간에서는. 자,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게 8잔입니다. 이걸 기억하세요. 어떤 술자리에 가든 8잔 이상을 마시면 안 돼요. 8잔? 자, 이게 보세요. 술이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는 그 사람의 알코올분해 효소 능력이에요. 중요한 건 아무리 안 취했다 하더라도 마신 술은 전부 간에서 처리해요. 그래서 안 취해서 멀쩡해 보여도 이 사람 간은 그냥 계속 낑낑대면서 고생을 해요.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보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할 때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10g 정도를 분해한다는 거예요. 10g 정도.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보면 한 8, 9시간 걸리잖아요. 그렇죠. 잠자고 하면. 그 시간대까지 다 계산하면 딱 8잔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종과 상관없이 8잔 이상 한 자리에서 마시지 마라. 중요한 건 주종과 상관없이. 왜냐하면 독한 술일수록 잔의 크기가 작잖아요. 네. 경험적으로 무슨 술을 마시든지 간에 8잔, 80g을 넘어가면 안 돼요.